동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니말. 대근 씨가 미국에 가서 직접 데리고 온 반려동물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각별한 존재죠. 아니 애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그렇죠, 이쁘죠. 이게 다 큰 겁니다. 이게 송마예요. 나이도 많아요. 사람을 치르면 서른 살 정도? 애들이 이름도 네. 있어요? 그럼요. 얜 바비, 얜 고셔. 같은 룸메이트입니다. 말똥아, 삼촌 왔다. 개똥아. 맞지? 개똥이 왔어. 어이구, 개똥이 왔어. 말똥이 어딨어, 개똥아. 말똥이 왔어. 말똥이 왔어. 자. 대근 씨는 16마리의 미니 말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소개하면 우리의 예쁜 뚱땡이 아가씨 캐롤, 보석이 아줌마, 할머니인데 우리 짱이에요 여기. 얘는 뚱땡이 아가씨, 오이. 캐롤. 자, 그러면 까칠한 또 보석이를 비롯해 성격도 개성도 제각각이죠. 이게 대장이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탈출쟁이, 에? 맨날 탈출해요. 똑똑한 로라, 로라. 강아지처럼 키우듯이요.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의 시간도 갖고 건강도 체크하고. 네. 얼마나 귀여워. 이거 어때? 대기업에 다니다 교통사고로 마음의 병을 얻은 대근 씨.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대근 씨는 말들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말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자, 저리가 먼저. 반려동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 이 정도는 수고도 아니랍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보셔? 16마리의 미니 말을 매일 씻긴다는 대근 씨. 애정이 대단합니다.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사 한 번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 자연 건조만 시키면 되는데 혹시나 말이 감기라도 들까 조끼까지 입혀야 안심이 된답니다. 죄송하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대근 씨의 철학이죠. 그날 오후. 어, 좋았어? 어? 꼬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아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4년째 말과 교감하며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죠. 어때? 잘 들려? 건강히 살아있지? 어? 살아있네. 그지? 너무 귀죠. 마스크를 한 것처럼. 그죠? 자연산이에요. 칼 안 됐습니다. 아이고. 뽀뽀 엄마한테. 어머, 좋아요. 저도. 엄청 부들부들해. 빨리 해봐. 해줘. 느낌 되게 좋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서로의 다친 마음을 보듬는 일. 송대근 씨의 바람입니다. 초원에서 말들도 치유하고 아이들도 치유하고 저도 치유하는 아, 좋다, 그지?